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몸에 또 숨겨진 원형, 동그라미. 뭘까요? 뭐? 머리 탈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광주의 서운주 원장입니다. 순천의 정윤희 원장입니다. 아, 이게 슬픈 일이에요. 네. 그러면, 탈모라는 게. 네모 탈모는 없어요? 네모 탈모? 네모 탈모 있으면 네모 탈모겠지. 원형 탈모 원형입니다. 정원형 내지는 타원형. 자, 원형 탈모는요, 네. 주로 갑자기 갑자기. 발병하죠? 그렇죠. 아, 그거예요. 누가 발견하셨어요? 미용사? 미용사. 맞아요. 미장원. 머리 자르러 미장원. 갔는데 머리 자르러 발견됐다고. 가면 너도 나도 몰라. 모르고 사는데 유일하게 이제 머리를 자르러 갔다가, 아, 심각한 네. 표정으로. 자, 누구누구씨 꼭 가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빨리 얘기해 주든가. 병원 가세요. 네. 원형 이제 탈모입니다. 이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요. 갑자기 생기고, 맞아요. 그리고 통증이라던가 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맞아요. 대부분입니다. 갑자기 머리 빠진 걸 발견하게 되죠. 원형 탈모는 그러면 원형 탈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어요? 뭘 보고 알아요? 탈모가 원형이라니까? 그 이상 확실한 게 어딨어? 원형 탈모는 특징적인 증거가, 맞아요. 특징적인 아, 그 얘기하시는 머리카락 거구나. 모양이 있어요. 맞아요. 원형 탈모는 병변 부분에 머리카락이 끊어져 있는 양상이 보이고요. 그 머리카락을 이렇게 뽑아서 보면 모근이 원래 튼튼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근이 작아져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거를 뽑혀요. 감탄보호 사인, 뭐, 내지는 뭐, 느낌표 모양, 이런 느낌표 식으로 모양으로 하는데요. 위가 잘려있고, 뽑으면 자세히 뽑힌다. 되게 이제 병변 근처에 가에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머리가 끊어진 채로 오셔가지고 막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머리 안 잘랐는데 머리 왜 끊어져 있죠? 그게 바로 원형 탈모라는 뜻이고, 그렇게 맞습니다. 끊어진 머리는 결국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놀라실 필요가 아까울 필요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원장님, 저 예전에 사실 트리암 저희 가져왔는데 요거거든요. 요거를 우리 희석을 해서 병변에 주사를 놔줘요. 근데 맞아요. 사실 통증은 별로 없고, 요거 어떤 식으로 시술하나요? 아,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하면 대부분 스테로이드 싫어요. 싫죠, 무서워. 싫죠. 왜냐면 이제 나쁜 아주 거라고 들었어요. 장기간 복용을 했을 때 전신 증상이 나타나고 장기가 망가지고 뭐 그럴 근데 수 있죠. 이게 국소적으로 치료하는 거고 단기간을 하는 거는 오히려 되게 효과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국소 치료를 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면역 억제를 시킬 때 전신 치료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국소적으로 하는 거는 전신 치료를 했을 때로부터 생기는 부작용에서부터 맞아요. 안전하기 때문에 전신 치료 말고 국소 치료를 하는 건데요. 요대로 맞는 게 아니고, 이거를 보통 리도카인을 많이 녹이죠? 그래서 녹여가지고 병변에 또또또 이렇게 주사를 맞는 거고, 몇방 맞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원장님, 요만한 거몇방 놓으세요? 요만한 거. 아주 여러 방? 정말. 아, 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진짜 저만 약간 테크닉이 있는데 모낭 근처에 놔야 되기 때문에 맞아, 그건 깊이 있는 건 맞아요. 아니잖아. 맞아요, 맞아요. 깊이 찔러가지고 지방을 위축시킬 일이 있어요. 그 근처에 한땀한땀 이렇게 뜨다 보니까 맞아요. 좀 불편하긴 한데 위축되거나 아니면 뭐 그러진 않아요. 콩물국수. 검은 콩물국수 뭐예요? 그럼요. 블랙푸드. 이런 드실 필요 없어요. 마음의 평화를 찾으신 거죠. 그렇죠. 마음의 평화만 찾으실 수 이왕이면 있고. 검은 콩. 그리고 이제 우리 탈모 환자분들 중에서 미녹시딜 바르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 네. 미녹시딜 정도는 바르는 거는 의미가 바르는 것도 있기는 있고. 합니다. 근데 안 발라도 머리 나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 아기 낳고 나서 출산 후에 탈모 생기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건 휘지개 탈모라고 해서 맞아요. 머리가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막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 이벤트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 머리털도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여자들이 아니까 여자들 고생한 거예요. 고생하는 거. 남자들이 남성의 탈모도 되게 이제 아까 뭐 얘기했다시피 일반적인 반응이 보이진 않지만 원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남성 호르몬의 어떤 여러 가지 남성의 탈모는 DH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기 원형 때문에 탈모는 그 원인을 먼저 제거해 주지 않는 한 다른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네. 원형 탈모는 특징이 그닥 증상이 없이 갑자기 뭉텅이로 빠진 거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고요. 안드로겐성 탈모, 남성 탈모는 서서히 진행을 해요. M으로 생기건, 두정부가 생기건, 그런 식으로 그게 정수리 생기고요. 탈모라든지 M자로 해가지고 넓게 천천히 간다고 하면 네. 얘는 정말 생뚱맞게 원이 있어요. 갑자기 툭 했더니 원이 네. 그냥 정수리가 약간 그 비어 보이는 그런 자연스러운 탈모가 아니라 민질민질한, 동그란, 갑자기 땜통 같은 느낌의 원형 그렇죠. 탈모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한 대로 원형 탈모는 전형적인 증상인데 감탄보호 사인이라고 머리가 댕강댕강 끊어진 그런 소견이 보여요. 느낌표 같은 머리카락이 주변에 끊어진 채로 발견되는 네, 그 감탄보호 머리는 사인. 결국 빠지게 되고 그뭐 감탄보호 사인을 발견하게 되신다면 그거는 뭐 거의 확진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형탈모가 생기셨다고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팁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형탈모가 정이 되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감사합니다.